네,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 CTI 랩을 맡고 있는 주상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발표인데요.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앞선 기조 연설부터 많은 연사님들의 좋은 말씀, 강연들 잘 들었고, 저도 그에 기대에 부응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서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일단 진행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저는 일단 CT가 블록체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발표에 앞서서 조금 커뮤니케이션 드려야 될 내용은 CT는 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이고 문화기술, 그리고 SM에서는 제일 명제이자 철학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 주셨는데 CT AI 랩이라고 하는 작년에 신설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을 대응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SM 엔터 그룹에서의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내용들 중점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또제 개인적인 견해나 그간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주요 화두이긴 하겠지만 연계해서 미래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리고 SM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된 짧은 영상 한 2분 안쪽일 것 같습니다. 보고 가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단히 짧게 축약한 건데도 꽤나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런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관점에서 저희는 블록체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먼저 말씀 소개시켜 드릴 분이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이수만 회장님이시고요. 10여 년전 이상부터 미래 기술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시고 그 미래 기술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VR 이런 등등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고 준비되고 있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셀러브리티와 관계된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것, 그리고 블록체인은 음악 저작권 보호와 거래 기록 투명화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등장처럼 버추얼 세상이 올 것, 그리고 미래에는 AI와 VR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대 가상 저국이 나타날 것. 결국 저희의 지향점은 가상 세계와 리얼 월드를 연계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다양한 미래 기술,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저에는 블록체인을 위시한 경제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영화이고,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좀 담겨 있고, 이 영상도 또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Come with me. This is the oasis. It's a place where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imagination.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I'm here talking to all of you now because our future is being threatened. Go, go, go! I just came here to escape, but I found something much bigger than myself. I found my friends. What up, Z? I found love. And now,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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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 war. We're in control of the future. Find him. Welcome to the rebellion, Wade. You don't tell anyone who you are. You can't use your real name. Hold on to something. This isn't just a game. I'm talking about actual life and death stuff. What's going on? Just practicing my Mario Kart. Come on! Ask yourself, are you willing to fight?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상당히 부합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세계관을 실체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단히 멀게만 느끼셨던 부분이 어쩌보면 근실 내에 좀 더 가깝게 와 닿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사실은 다양한 미래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암호화폐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저희는 어떤 의미로, 저는 어떤 의미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 DEO, 탈중앙화된 엔터테인먼트 객체화 정도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는 다양한 엔터티들 그리고 에셋들이 상호 관점에서 사실은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 그리고 블록체인의 근본 철학인 탈중앙화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전체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진보된 형태로 저에게 제공돼서 그것들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어떻게,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갈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는 세계의 축, 공정으로서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정치색 강한 그런 공정과 정의, 이런 거는 개념이 멀고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고, K-POP을 위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 번의 혁신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가 지원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한 측면은 창작자를 포함한 팬들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 안에 포함되어야지만 저희가 만들어갈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역할에 충실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컬처 테크놀로지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간에 저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것들까지 왔는가에 대한 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싱부터 최근에 로봇 디제잉, 그리고 아바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또 홀로그램, 이런 부분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 기술로 초기 진입을 좀 했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와 시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블록체인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장표에 보이는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 시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해외 많은 프로젝트들, 사업자들과 교류 혹은 미팅과 논의를 진지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고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간 많은 논의를 했던 일부 기업과 프로젝트는 이미 이 생태계 지도에서 이탈하거나 사라진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좀 느꼈던 건,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기업과 프로젝트가 나타났다가 여전히 잘 견지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단순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투자에 활용하는 수단, 그리고 그다음에 투기, 뭐 이런 좀 네거티브한 이슈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좀 안타까운 이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한 이슈를 빼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만들어갈, 저희가 해야 할 블록체인 사업 서비스들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용복합으로 조금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건 단순히 저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위를 좀 살펴봤더니 B2B 서라운드 같은 조금 음악 산업의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조금 복잡하고 불공정했던 개념들을 좀 더 심플하고 또 중간자의 가치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었고요. 또 스노우닥 플랫폼 같은 예시처럼 팬심의 기반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내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가진 많은 IP들과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된다고 돼서 될 문제는 아니었고요.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또 다른 산업을 만나서 시너지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문화로 보고 또 다른 문화를 만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얼만큼 이해하고 접목하느냐가 사실은 이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할 파트너, 그리고 나아가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뭐 기업, 프로젝트, 서비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야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NCT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봤고, 지금 현재는 어떤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짧은 영상 소개에서 저희는 많은 그 가수 중심, 아이돌 중심의 연예인분들, 아티스트 분들이었었다면, 이제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을 스포츠스타, 인플루언서, 그리고 모델, MC 등 다양한 셀러브리티와 연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고, 더불어 드라마, 쇼 프로그램,
예능,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활동으로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F&B 사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전략적 관계사인 회사를 통해서 음악 서비스와 블록체인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행, 게임, 그리고 하드웨어 디바이스까지도 함께 확장,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 사업과 그다음에 F&B, 커머스 등까지도 엔터테인먼트의 외연의 확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는 저희는 음악부터 인공지능에 이렇게 상당히 외연이 넓고 관계사나 계열사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지금 이 음악산업, 글로벌 음악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구시대적이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음악산업의 전체 구조는 약 50조 원 정도, 한화로 50조 원 정도 되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고비용의 저효율 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징수되지 않았고 정산되지 않았거나 징수되지 않았던 그 금액의 파이가 한화로 한 33조에서 6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산업 자체는 저효율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에게 되게 힘든 오랜 정산과 분배 시간 그리고 많은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존하는 형태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 등 그리고 알려져 있거나 뭐 신고되지 않은 금액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그려가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봤을 때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기반의 인프라 위에서 플랫폼 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통합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그리고 티켓을 포함한 굿즈 커머스들 그리고 이를 동반한 리워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을 먼저 구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교감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구 그리고 타겟 마케팅 기반의 어떤을 강화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리워드 시스템 로열티 기반의 리워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 팬과 팬 사이의 교류를 늘리고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활동 지원 그리고 아티스트와 팬의 유대감을 증진시켜서 결국 팬의 로열티를 장기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그를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서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을 확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결국 중요한 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로 무엇이 아니라 결국 창작자들, 아티스트들을 더 확대하여 지원하는 부분과 팬의 노력들, 팬의 기여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기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려가는 것이 저희의 당면 과제라고 정리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 바스 등을 단순히 그냥 활용해서 구현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특성상 복잡다단한 구성상 블록체인의 복합성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프라이빗한 영역이 필요하고 퍼블릭한 영역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복합성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의 암호화폐 구조도 멀티토큰 구조로 사실은 스테이블한 영역에 대한 결제 부분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 주로 정산이나 결제 이런 부분에 필요할 거고요. 또 유동성을 포함한 일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 아티스트나 팬들의 가치, 기대가치 등을 담을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부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외부에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과 팬들 사이에 이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교량 역할을 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전반적인 산업계 전반을 끌고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과 정말 진지하고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원래의 예정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어디신지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 실차 계획 이런 것들 어떤 형태인지 등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다잡아가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의미 그리고 여정 그리고 현재의 상황 등을 포괄해서 그러면 SM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음에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 적어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완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단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구현해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뭐 이런 컨텐츠 기반 서비스 등을 사실 이 안에 경제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경제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담아서 블록체인 기반 베이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마이그레이션하면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그걸 향유하고 있는 더 많은 산업의 구심체로 사실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B2B, B2C의 많은 기업들과 팬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산업계 전체 그리고 실제 제공자와 향유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번 UDC 2019의 주제가 Proof of Service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미래 기술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실 저희는 더 궁극적인 많은 것들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단편적으로 블록체인을 열심히 잘 갖추고 안정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한 측면에 있어서는 창작 활동이나 저작 활동을 포함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암호화폐로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컨버전스 활동 그걸로 증명해내는 것이 결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의 다음 미래 그래서 프로포 오브 컨버전스라는 걸로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좀 진행하기 위한 인플레메이션 포커스를 A2E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부터 E까지 전략적으로 일단 A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B는 블록체인. 그래서 A와 B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기능성 있는 기술 기반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셀럽의 지원이 확장되고 강화돼서 더 많은 콘텐츠가 양산되고 그것들을 향유하는 팬들, 대중들은 좀 더 뭐 더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또 재창조되는 콘텐츠가 이루어지고 이런 ABC의 역할로 사실은 하드웨어의 상징인 그리고 IoT와 자율주행 하드웨어의 상징인 드론에까지 이어져서 결국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의 가치 그 안에서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교량 및 향유할 수 있는 매개체 형태로 하드웨어까지도 분명히 미래의 하드웨어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지역적인 부분이 대의적으로 그리고 확장된 영역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저희한테도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에게도 꽤나 힘겨운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꿈을 꾸는 건 사실은 그냥 한낱 개인의 꿈이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그리고 또 규제나 법률을 다루고 있는 또 많은 관계자분들까지 함께 우리 같은 꿈을 꾼다면 그게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Q&A 세션을 조금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영화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몰입하게 되면 실제 현실 세계와 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에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라는 것들을 제가 인공지능 측면이나 VR, AR 그리고 블록체인을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분명히 단계별의 어떤 절차를 밟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리고 문화는 그거에 적응해가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잘 훈련된다면 이런 부분의 우려는 불식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개발 및 준비하고 있는 토큰이 있는지요? 개발 중이라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개발하고 준비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추후 기회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웹사이트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이고요. 아마 Q&A 세션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많이 안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상식 랩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분 앞에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되나요? 지금 저한테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지금 협력사를 계속 찾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찾았는데 정리가 안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 네, 찾은 상태이고요. 지금 협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네, 여기 이 앞쪽. 예, 이분께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랩장님이 철학과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 때 뭐 어떤 철학을 베이스로 구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학과 출신이신 게? 이제 예, 뭐 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생각 깊은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철학 했지만 주로 개발 일을 계속 해와서 좀 사고가 조금 좀 닫혀 있긴 한데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공정으로서의 가치, 공정으로서 정의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축의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기를 바라고 있고 백서에도 사실은 일부 포함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A 세션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온사이트 웹에도 질문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웹에 올려주신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을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넷을 별도로 구축하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인가요? 아까도 오늘 뭐 많은 연사분들 중에 내용 중에 보면 사실은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메인넷에 대한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쪽에서 다 메인넷을 가져간다는 게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적어도 저희 생태계 SM에서 바라보는 생태계에는 저기 적절한 왜냐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하고 수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메인넷은 필수 불가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준비하는 것과 유사하게 준비하고 있는 엔터게의 또 다른 움직임이 있나요? 여기서 엔터게의 또 다른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반 프로젝트가 뭐 계획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에셋들이 없는 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에 이르는 부분이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실현이 어렵지만 같이 꾸는 꿈은 실현된다는 믿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언제쯤 실현되리라 보십니까? 사실 쉽게 단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현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쉬지 않고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세상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주상식 넷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